자, 우리 본론입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뭐예요? 환경과 모든 여건과 이것이 가능해, 불가능해? 도저히 불가능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자, 여러분은 누구냐? 먼저는 나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 상속자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누구 것까지 돼야 돼요?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라. 성경의 이 언약을 나의 약속으로 잡으라 할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능히 바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자, 하나님 자녀 신분. 자, 상속은 신분 상속하고 그리고 재산도 상속해요, 재산. 이 천지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게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은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산업을 상속받는 이런 신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자, 유업을 이을 자. 자, 김유업. 너 누구의 것이야? 김유업? 4층에 있어? 자, 누구 것이에요? 유업이? 김덕기 피택 장로님 것이에요? 그러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 세영이 누구의 것이야? 세영이는? 오늘 조인숙 피택 권사님 오셨나요? 어디에요? 기둥 뒤에 숨었더란가? 아, 저기 오늘 사진 찍나요? 자, 우리 세영이는 누구의 것이야? 저 엄마 뒤에서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엄마의 것 아니야? 엄마의 것 아니야, 세영이? 엄마의 것 맞아? 그럼 유업을 이을 자야 아니야? 어? 유업을 이을 자야 아니야? 엄마의 것이면서.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상속자냐? 이사야.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내 입에 있는 나의 말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이제부터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자, 우리는 뭘 상속받아요? 언약의 말씀을 상속받고 또 후손들에게 상속하는 이 언약의 말씀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 아브라함은 뭐의 근원이에요? 자, 복의 근원. 자, 이삭은 무슨 근원이야? 샘 근원. 자,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 샘 근원의 축복에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입니다. 자, 성경이 있는 이 축복에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거는 환경이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 자, 절대 불가능. 네, 하나님은 절대 가능. 나를 보면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에요. 그래서 나의 환경 조건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겁니다. 나의 환경 조건보다 우리는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자, 이게 믿을 신입니다. 자, 우리 나의 환경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신방 갔는데 현장에 우리 피텍 권사님이 현장에서 목사님 제 자랑을 자주 한대요. 무슨 자랑했냐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다고.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됐다고. 그런 간증을 가는 곳마다 은혜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면 맞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자, 우리 청년들 절대 불가능이 아닙니다. 절대 가능. 그래서 환경 조건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어떤 언약을 잡고 있느냐, 예배 성공하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거 붙잡을 때, 믿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언약의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환경 보고 조건 보고 가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세요.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게 하든지 완전히 무너지게 해가지고 그 바라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닥을 치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자,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꼭 이 언약 잡으시 바랍니다. 우리 어제 간증 드리니까 우리 양순석 장로님이랑 김영재 장로님 탄탄대로로 온 줄 알았더니 너무 어렵게 신혼생활부터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화장실이 밖에 있다고 그리고 그런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완전 믿음의 조상 됐잖아요. 아멘. 자, 우리 환경, 조건, 실력, 직업 이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언약 잡고 있느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리라. 자,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세까 이 75세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100세 되니까 후대 또 사라는 90살 되니까 완전히 뭐가 됐어요? 단산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 불가능한데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사라 단산했지만 하나님 잉태하는 그런 믿음.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 결혼한 가정에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사라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붙잡은 그 언약 우리는 붙잡습니다.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또 이렇게 성취된 가정도 있는데, 자, 우리 가정 가문의 3, 4대가 보니까 히브리서 이 11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살았대요. 한 장막.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어졌는데,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 살았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3, 4대가 여러분 가정 가문 3, 4대가 한 언약 잡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섬깁니다. 그리고 한 여러분이 이 사명, 한 사명, 또 한 나라, 이 축복의 모델 가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강건이 보니까 지금 어쨌든 3대가 한 언약, 한 교회, 한 사명, 한 나라로 이번에 또 강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한 교회, 한 사명, 한 언약 이 축복으로 또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빨리 강건이가 결혼해가지고 후대 나면 4대까지 되는 거야. 아멘? 강건아, 왕제 너 빨리 가. 지금 3대는 됐잖아. 누가 빨리 가나, 알았지? 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믿음의 1대인 사람도 있고 2대인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3, 4대가 4대까지 한 교회, 한 언약, 또 한 사명, 한 나라, 그래서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명문 가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서 한 언약을 전달하고 한 포럼을 하고 또 같이 단을 쌓고 이 축복이 전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바라는 그런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출애굽이 절대 불가능했어요. 홍해 도저히 건널 수 없죠. 광야 40년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요단, 여리고, 안악산지 절대 불가능한데 유월절 피언약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출애굽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성막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광야 생활 승리하고 언약궤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안악산지까지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자, 풍랑 가운데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자, 이런 믿음 소유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의 위한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3, 4대가 한 언약, 한 교회, 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라. 자,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다윗이 이랬구나.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라. 자,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나와 우리도 이해합니다. 자, 나와 우리도 이해합니다. 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받을 때 성경 볼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으로 내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받을 때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그리고 나의 만남에. 그리고 나의 3, 4대 가정 가문에,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또 나의 업에, 산업에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 현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강단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렘넌트 일곱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꼭 예배 드리면서 끝난 이후에도 언약 잡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전달까지 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집니다. 문승희 집사님 지금 오셨어요? 그래도 3대가 믿음의 3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믿으셨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 중에도 언약 붙잡고 바라는 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과 가정과 지역과 산업 현장에 예배 성공할 시스템을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사 재앙시대에 고센 땅과 유월절에 구별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문의 3, 4대가 한 언약, 한 교회, 한 사명, 한 선교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항상 나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바랄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조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중직자, 교육자,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바랄 수 없는 하나님 전 세계 살리는 귀한 예물로 참믿음이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